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와 문화예술단체와 공정병역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병역을 실천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과 일부 연예인들의 병역 면탈이 적발되고 있지만 스스로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질병을 고치고 현역병으로 입양한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900여 명이 되고 영주권자 중에서도 매년 2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정병역협약을 체결해 예외 없는 병역 이행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 이행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들이 공정병역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솔선수범해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자는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위로부터의 자발적인 개혁과 혁신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개그맨 박성광 씨가 공정병역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정돼 앞으로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내가 바로 병무청 홍보대사 박 대표야! 예!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 사회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식을 가진 지 올해로 네 번째. 병무청은 각 단체들이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병역 이행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